여러분은 야외 공연 어때요? 좋아요? 나 더워요 늘었어. 아니, 더워요 늘었어. 아 더워요? 좋아요랑 더워요가 합쳤어. 좋아요 더워요. 더 좋아요 이거 아니야? 더 그럴 수 있어요. 아, 이거네요. 좋아요 소리 질러 싫어요 싫어 소리 한번 해봐. 오케이. 좋아요 소리 질러. 더워요 더워요. 네, 여기까지만 하죠. 혹시 지는 사람 있어요? 좋아요 소리 질러. 제대로 안 들렸어. 다시 한번 할까요? 주세요. 자, 더운 사람. 여러분은 야외 공연 어때요? 좋아요? 나 더워요 들었어. 더워요 들었어. 아, 더워요? 좋아요랑 더워요가 합쳤어. 좋아요 더워요. 더 좋아요 이거 아니야? 더 그럴 수 있어요. 아, 이거네요. 좋아요 소리 질러 싫어요 싫어 소리 질러 한번 해봐. 좋아요 소리 질러. 더워요 더워요. 네, 여기까지만 하죠. 혹시 지르는 사람 있어요? 좋아요 소리 질러. 제대로 안 들렸어. 다시 한번 할까요? 주세요. 자, 더운 사람. 더운 소리 사람. 질러. 소리 질러. 별로 안 더우신 것 같아요. 별로 안 더우신 것 같은데. 아, 그게 있구나. 조금은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사람마다 체온이 다 틀려. 아, 솔직히. 예, 시리. 안내 도와주세요. 아, 계속 제 멘트를 이렇게 짜셔서 죄송합니다. 어,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상아 다음 20주년 공연 때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즐겁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19주년 콘서트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저희가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서 진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무대도 비록 더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함성 소리 들으면서 공연을 하니까 마음이 날아갈 때 시원한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그냥 새로운 무대도 보여드렸지만 그냥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들을 웰컴하고 진짜 신화창조는 슈퍼파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다들 많이 덥긴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위를 좀 먹었나 봐요. 옛날에 이런 더위를 잘 먹어요. 그래요. 네, 제가 네. 공연을 하면 저만 소리 지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박수씨 들었어요. 네. 그런데 회장씨 네. 말씀하세요. 할까요? 네. 문득 드는 생각이 옛말에 네. 백진장도 네. 맡으면 낫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인 즉슨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맨 얘기 맞아요. 그래서 즐거웠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데 네. 저희들은 네 그렇습니다. 자, 전진 네. 멤버들이 뭐 한 그 말들이 다 멤버들 각자 똑같이 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19년 동안 이렇게 옆에 있어준 멤버들 좀 고맙고 저희 부모님들 우리 신화창조 팬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응원을 받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더위 먹지 않게 내일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 바르는 거 뭐지 이거? 바르는 거 선크림? 그리고 여러분 준비 좀 이렇게 해오시면 더 즐겁게 공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열기 때문에 벌레들도 다 도망이 가는데 정말 내일도 열기 뿜뿜 많이 뿜어내 주셔서 벌레들 차단 많이 부탁드려요. 뿜뿜뿜. 네. 뿜뿜뿜.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저는 어릴 때 갑자기 어릴 때 얘기하시게요? 네. 앉아서 얘기할까요? 아니요, 짧은 거 같습니다. 어릴 때 그 TV 드라마 시리즈를 되게 좋아했어요. 미국 드라마 시리즈. 어떤데? 천사들의 합창이라. 아, 베버리 힐스 아이돌. 맞아요. 뭐 최근에 프렌즈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빅뱅 이론 이런 것도 있고 나는 그 드라마들이 끝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늘 주인공 얘기가 궁금했고 그 사람들의 늙어가는 모습도 다 보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문득 든 생각이 우리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 거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진짜 준비했어.
준비했어. 그거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생각이 안 났죠. 준비했죠,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희는 시즌제 없이 쭉 계속됩니다. 제가, 와, 준비했어. 내가 아까 더워서 이렇게 했는데, 잠깐, 이 손절했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나를 이렇게 땡기더라고, 이렇게. 이 안쪽으로. 준비했지. 멋있어요. 나 내일 준비해야지. 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자, 역시. 자, 리드. 역시.